광명성교를 맞으면서 이제 조선여리협회에서는 이제 전국의 수십여 개 단체들의 그저 여리사척대원들을 참가시켜가지고 이제 전국 여리기술경연을 여기 평양면역에서 성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국 여리기술경연에서는 여리경연을 여리기술경연과 그 다음에 여리전시회 시범출연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기술경연에서는 우리 민족의 그 특산 음식인 신설로와 전골, 그 다음에 강릉 음식과 감자 음식을 비롯해서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내놓는 이제 기술 경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 찐빵과 감자떡을 비롯한 강릉 음식과 감자 음식도 이제 이채롭게 이제 전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범 출연에서는 우수한 요리사들, 접대원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이제 강릉 국수 만드는 방법, 생선 과일즙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번 전국 요리 기술 경연은 지난 시기와 달리 우리 민족의 우수한 요리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경연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감자떡과 강릉 찐빵을 비롯한 민족 음식들을 이제 다양하고 이채롭게 전시하는 것으로서 이제 정말 요리 기술을 나라 요리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그 다음에 요리사들과 접대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그 다음에 경쟁 요리를 불러일으키면서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